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그 아파하거나 소외되는 시민 한 명도 없이 모든 시민이 더불어 행복한 대구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권영진 시장님의 깊은 뜻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본 회락을 통해서 우리 한전이 세상의 빛을 그리고 이웃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백인조 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 그 한전 대구 본부의 기본 임무는 전력으로서 행복한 대구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본 임무입니다. 저희들이 대구 시민에게 빛과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대구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부과를 해서 이웃의 사랑을 전하는 업무를 사회공헌 활동을 저희 한전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회박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구구식으로 이제 진행되어오던 이웃의 사랑을 나누는 행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가 호국보훈의 도시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맞게 그분들과 그분들의 후손들을 돌보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정말 명실상부한 호국보훈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 어려운 보훈 대상자들 또 애국지사 가족들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면 아마 우리가 한전하고 오늘 이렇게 맺는 협약을 통해서 두 가지 큰 일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일, 또 보훈 대상자들, 애국지사 유가족들을 돌보는 데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이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국전력이 또 빛날 수 있도록 저에게 빛을 주시는 만큼 대구시에서도 정성스럽게 돕도록 하겠습니다.